그렇죠. 오케이. 자, 둘, 셋. 나이스. 자, 이러면 이럴수록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짧고 굵고 임팩트는 임팩트도 딱 있고. 아마 그냥 또 별거 아닐 거예요. 스위치만 탁 키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도 오늘 온 김에 아이언도 좀 보고 흐름은 좋고. 역시 8번 아이언이잖아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데 스탠스 폭은 조금 있다가 조금만 좀 좁혀보는 쪽으로 하고. 나쁜 건 아닌데 이 손의 위치가 너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될수록 페이스가 되게 서져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막 8번이 6번 각도로 칠 수 있으니까 탄도가 좀 안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리는 뭐 멀리 가도 캐리 거리가 좀 손해 볼 수는 있는. 아이언이나 이런 이제 미드 아이언, 숏 아이언 같은 경우는 시선이 공에 집중하는 것 뿐이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그 시선 차이에 조금 있는 거고. 하체 움직임만 먼저 보면 좋아요. 잘 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체 움직임 보면은 일단은 궤도는 인아웃스윙 궤도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너무 지금 너무 빠져나갔는데도, 그죠? 이쪽이 뭔가, 그렇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시선도 그래야 여기 보면 왼쪽 어깨가 이게 올라오죠.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드라이버 칠 때 느낌. 아이언이 좀 치고 왼쪽이 좀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려면 이 시선이 이렇게 가야 돼, 봐야 돼. 그래서 뭐 몸을 돌려라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시선으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서 아이언을 로테이션을 주지 말고 왼쪽 어깨랑 골반이 이 대각선 뒤로 살짝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턴. 그렇지, 가죠. 그러면 이 힌지가 풀리지 않는 느낌으로 해서 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지. 지금은 억지로 가면서 막 돌리시거든요. 이러지 말고 약간 땅을 긁는 느낌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딱 이렇게 잡아놓고 헤드만 빠져나가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 왼쪽 가슴도 잘 열리고 골반도 잘 열리고 위로 잘 올라가요. 오케이. 코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상체 움직임을. 체중의 흐름이 시작되고 스윙이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어드레스 때 위치로 와서 공이 맞았어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고. 치고 난 이후에 빨리 본다고 해도 좀 늦죠. 스탠스 넓이. 어드레스 했을 때 양손이 너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스탠스 조금만 좁히시고. 이렇게 뒤에서 느낌을 좀 줄게요. 치세요. 가볍게 둘, 셋. 그리고 뭔가 좀 위로 올라가죠. 둘, 셋. 다시 팔 좀만 더 편하게. 둘. 오케이. 이런 느낌. 이 느낌이 잡으려고 하는 습관이 됩니다. 이게 잡고 뭔가 자꾸 돌리는 습관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하고 가는 거야. 스탠스 좀만 좁히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억지로만 안 부셔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뭔가 가지죠. 그 위로 쭉 위로 올라가는. 내 몸이랑 상체랑 같이 대각선 위로 빠져 올라가야 돼. 조금 저도 이제 과장되게 표현은 한 건데, 시선을 보세요. 이제 가죠.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잡아놓지 않아. 이따가 드라이버 칠 때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시선이 그냥 같이 가죠, 이렇게. 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업. 이거 다 따라오세요. 업. 그렇죠, 다시. 잠깐만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요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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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샤프트랑 내 척추각이랑 일치해야 돼. 어, 한 번 더. 업! 써. 그렇죠. 그래서 허벅지 길이는 가까워지고 약간 여기로 빠지는 느낌, 체중이. 다시. 그래서 시선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건 어쨌든 시선이,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까요? 계속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가기가 힘들다고. 네, 다시. 여기서 그냥 시선 같이. 스톱. 이렇게. 스톱. 딱 요 느낌만. 요 느낌까지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맞춰줘야 돼. 업. 자, 스톱. 여기서 그냥 팔이 쭉 늘어나면서 끝.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계속 조금씩 그려놔야 돼. 둘, 셋. 이렇게 해야 훨씬 편하게 저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아이언을 갖다가 드라이버처럼 잡아놓고 헤드 보내면 롱 아이언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8번, 뭐 7번도 잘못하면 왼쪽으로 확 말리니까 그거를 막 손으로 밀든 몸으로 밀든 한다. 뭐 백스윙은 너무 좋고 임팩트까지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빨리 가죠. 이렇게. 예. 네. 시선이 이렇게 빨리 돌잖아요. 그럴수록 보세요. 왼쪽 어깨 이렇게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편해진다고. 어쩔 때는. 그죠. 어쩔 때는 이제 편하게 좀 영상 봐도 네. 올라간 느낌 없이. 그럴 때는 아마 이게 아마 잘 갔을 거예요. 오히려 아까 전에 더 잡아놓고 했다면서요. 뭔가 좀 안 될 때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는 오히려 더 그냥 같이 봐야 돼. 알겠죠? 예를 들면은 피칭 한번 잡아. 뭐 피칭이나 웨지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짧을수록 왼쪽으로 더 많이 당겨져요. 아래에서 올라가고. 괜찮아?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좀 번 웨인데 체중의 흐름을 조금은 이 잡아줘야 돼. 코어로. 왜냐면 지금 트리거를 쓰는 건 좋아요. 이렇게 트리거 쓰는 건 좋은데 이 흐름이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건 상관없어. 백스윙 때 코가 뭐 어디까지 가도 돼. 근데 다시 제자리만 오면 되지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완전 웨지잖아요. 그 흐름을 아예 고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흐름을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스탠스도 좀 좁아야 되고 약간 뭐 힘을 돌아가는 살짝 이 위로 살짝 말하고, 네, 살짝. 그러면 이게 흐름을 잡아준다고. 중심으로 흐름을 딱 잡아주는 거야. 네. 머리 막 이런 고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머리는 자꾸 따라가고, 둘, 셋. 나이스! 그래서 짧을수록, 스탠스가 왜 좁아져야 되냐면, 넓을수록 많이 써지니까, 예. 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코를 또 중심으로. 확실히 아까보다는 조금 덜 가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지고 빵 맞았죠. 그리고 시선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도 저랑 같이 계속 비교를 해보면 저도 트리거를 지금 이 안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움직이죠. 체중의 흐름에 먼저 움직였는데 그 수치가 저는 되게 경력 씨보다 조금은 적죠. 제자리로 와서 공이 맞는데 저는 시선이 이게 같이 왜냐면 내 왼쪽 어깨라든지 왼쪽 골반이 잘 빠져야 되려면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스탠스를 좁힌다. 두 번째 체중의 흐름을 최소화시키려면 살짝 말하고 그렇죠 해준다. 둘.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게 맞아요. 계속. 확실히 트리거가 작아지고 제자리로 와서 공이 맞죠? 그렇죠. 시선 이렇게 따라가줘야 왼쪽 어깨가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목 움직일 때도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손목 움직여보면 헤드 올리기가 굉장히 편해. 손목도 유연하죠. 여기 늘려놔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옆으로도 스톱, 스톱. 그러면 또 뭔가 딱 조여지죠. 그래서 이 움직임, 이 움직임 항상 유연하고 여기서 자 하나 오케이. 네, 다시 내려오시고. 오른쪽 억지로 조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유연해야 돼. 여기가 더 유연해야 돼. 손목 그렇죠. 여기가 더 유연해야 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걸 풀어준 거라고. 그렇죠. 오케이. 여기 말고 여기 그렇죠. 너무 세. 너무 세. 네, 둘. 오케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올라가요. 둘, 셋. 나이스.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잡아줄게요. 흐름을. 체중의 흐름을. 스탠스 좀만 더 좁히시고. 그렇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오케이. 자, 둘, 셋. 나이스. 자, 이러면 이럴수록 컴팩트하다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짧고 굵고 임팩트는 임팩트도 딱 있고 숏 아이언에 대해서 치는 느낌을 조금 틀을 바꿔줘야 돼. 지금 어쨌든 드라이버 스윙에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던 거. 셋업 좋고 흐름 좋고. 오케이. 요거 이제 타이밍 연습만 해주시면 돼. 일단은 시선 잡아두고 이렇게 얘를 좀 오버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치는 것보다 일단은 시선은 같이 가주고 두 번째 이게 스탠스가 넓으면 아무래도 시작부터 이 트리거를 하면서까지 하면 흐름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살짝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서 치는 것 같지만 전 이 안에서도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짝만. 그렇죠. 요 정도만. 네. 그리고 업. 나이스. 그럼 헤드 무게가 툭툭 떨어진다. 아 이것도 너무 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둘 셋.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작 때 굳이 강하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흐름만 보면 그죠? 많이 줄었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이스. 좀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흐름이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몇 눈? 뭐 이 정도 느낌이 쳤으면 한 90 친 것 같아요. 가벼운 힘으로 헤드 무게는 더 잘 느껴지고 있거든요. 몸 쓰는 게 많으면 그만큼 정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8번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봅시다. 둘. 요거 말고. 그렇죠. 자, 둘. 셋. 나이스. 그럼 탑에서 여유가 엄청 많아져, 오히려. 오른 손목 여기 힌지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야 돼. 그리고 그립은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아래로 눌러잡으면 고리가 만들어지고 여기 그렇죠. 여기가 항상 여기에 뭔가 다 확실하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걸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그립이 안 놀지. 그러면서 얘를 팍팍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짧고 굵은 느낌이 들어도 될 정도로 자 출발 너무 세. 안 돼 안 돼. 그렇죠. 자 둘 나이스. 약간은 설마진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뭐 갈 거리 다 가고 확실히 움직임이 높낮이라든지 좌우 흐름이 적어졌죠. 네. 트리거는 쓰는데 그 움직임이 작아지고 적어졌다. 요거가 이제 처음에 친 거다.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지금 스탠스도 넓고 손 위치도 너무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과 동시에 트리거 움직임이 오우 흐름이 크잖아요. 그죠? 마지막 거 딱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된 느낌이지. 그리고 트리거는 쓰는데 적죠. 하는데 할 건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친 거. 요게 오자마자 친 공. 어우.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좀 전거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스타트 좀 문제였고, 그러니까 셋업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요.